자, 부모님의 아들에서 이제는 나라의 아들인 군인으로 한 발 다가서는 곳이 바로 이곳 306 보충대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곳에서의 3박 4일은 군 생활의 출발과 군인으로서의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과 헤어져서 우리 아들들이 겪게 될 3박 4일, 첫 3박 4일 너무나 궁금하시죠? 오늘 오후 3시 국군방송 TV에서 3박 4일 어떻게 보냈는지 이 보충대대에서 3박 4일 일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오후 3시 놓치지 마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서 우리 아들들에게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귀를 한번 모아서 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제 모두가 군인 가족이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 아들을 외치면 으라차차를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지난주에 이 주변 분들 민원 들어왔습니다. 너무 소리가 크다고. 너무 크다고. 예, 그때 기수 아주 좋았습니다. 훈련 잘 받고 있대요. 다시 한번 민원을 기대해보면서 네. 으라차차만 크게 힘차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할까요?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아들! 너무 작습니다. 으라차차 더 커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우리 아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씩씩하고 보람되게 군생활 마칠 수 있으려면 지금 네. 길을 확실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단전에 힘을 줘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좋습니다. 연습 없이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젊음과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현장. 대한민국 강군의 요람 3군사령부 306 보충대대에서 함께한 이병 문화재는요 국방홍보원과 경기 북부병무지청이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병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현에 첫 봉!